무슨 또 매장을 오픈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여덟 번째 매장 오픈하려고 네. 하고 좋은 자리도 있고요. 상권이 괜찮다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저희 기존 매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가능한 그런 위치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상가는 여기 상가예요. 매장 일곱 개를 관리하는 것도 모자라 여덟 번째 매장을 준비하는 갑부. 주차 가능하네. 이야. 평소 없어야 되네요. 네네. 약 40층으로 되고요. 요 테라스 면적은 별도로 있고요. 그전에도 이제 식당을 하던 자리라. 사진까지 찍어가며 머릿속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크는 이쪽으로 빼면 되겠네? 네, 이쪽으로 빼서 이쪽에 이제 튀김기랑 웍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앞쪽에 조금 공간이 부족해요. 방수 처리 좀 더 해서 네, 다른 집들을 많이 구축하지. 주방 세팅부터 배달 동선까지 꼼꼼히 살피는 갑부와 매니저.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 안에 이제 입지 말고 안에 시설을 보게 되면은 그 도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거기서 주방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주방에 따른 어떤 배달 구역의 위치, 그 다음에 저장 공간 창고 위치, 남은 공간 있으면 이제 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네 가지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처음에 신경을 쓰고 이미 결정이 돼버리면은 그 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한 인테리어는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여기도 네. 대박날 자리예요. 네, 화이팅 하시죠. 대박날 자리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봐도. 일단 괜찮네. 직원하고 완전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뭐 회사가 돈 많이 안 벌어도 되죠. 꾸려갈 수 있을 정도만 되고 안정성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직원들이 천국 같은 회사. 가장 어렵다는 중국집 배달집인데 살기 좋아. 여기 다니면 안정적이야. 라고 만드는 게 목표고. 그리고 늦은 출발선을 원래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오는 더 우수한 인력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은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 망설임 없이 도전한 결과 부를 얻었습니다. 인내 끝에 더 큰 성공이 찾아오리라 정우 씨는 믿고 있습니다.